8장. 나는 곧바로 그 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전부터 꽃잎이 한 겹뿐인 아주 소박한 꽃들이 있었는데 그 꽃들은 그렇게 많은 자리를 차지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귀찮게 하는 일도 없었다. 그것들은 어느 아침 풀 속에 나타났다가 저녁이 되면 사라지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씨에서 싹이 텄고 어린 왕자는 다른 싹과는 닮지 않은 이 싹을 아주 가까이서 살펴보았다. 바오밤 나무의 새로운 종류일지도 몰랐다. 그런데 그 어린 나무는 곧장 성장을 멈추더니 탐스러운 꽃봉오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어린 왕자는 커다란 꽃봉오리가 맺히는 것을 보고는 거기에서 어떤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꽃은 초록색 방 안에 숨어서 언제까지나 단장을 하고 있었다. 온 정성을 들여 자기의 색깔을 고르고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을 하나씩 정제해 나갔다. 개 양귀비처럼 흩어진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것이다. 절정에 다다른 아름다운 모습일 때 나타나고 싶었던 것이다. 몹시 모양을 부리려는 꽃이었다. 며칠 동안 이런 신비로운 단장들은 계속되었다. 마침내 어느 날 아침동이 틀 무렵 꽃은 단장한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온 정성으로 빈틈없이 치장을 했건만 그 꽃은 게으른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아, 간신히 깨어났군. 죄송해요. 지금까지도 머리가 온통 흐트러져 있어요. 어린 왕자는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정말 아름답군요. 그래요. 난 태양과 함께 태어났죠. 꽃은 조용하고 달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쩌면 과히 정숙하지 못한 꽃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 꽃은 어린 왕자의 가슴을 몹시 설레이게 했다. 아침 식사 시간이군요. 내 생각 좀 해주시겠어요? 그 꽃은 재차 이렇게 말했다. 어리둥절해진 어린 왕자는 물조리개를 찾아와 신선한 물을 뿌려주었다. 이렇게 하여 이 꽃은 변덕스런 허영심으로 어린 왕자의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 꽃은 자신이 소유한 네 개의 가시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불쑥 말했다. 큰 발톱을 가진 호랑이들이 덤벼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 별엔 호랑이 따윈 없어. 더구나 호랑이는 풀은 먹지 않아요. 어린 왕자가 타이르듯이 말했다. 난 풀이 아니에요. 그 꽃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미안해. 호랑이에 대한 무서움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바람은 두려워요. 바람막이 가지신 거 없으세요? 바람이 두렵다고? 식물로선 안 된 일이군. 이 꽃은 정말 까다롭구나.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저녁이 되면 곶가를 씌워주세요. 당신 별은 굉장히 춥군요. 환경이 좋지 못해요. 전에 내가 살던 곳은... 그러다가 그 꽃이 문득 말을 멈추었다. 그 꽃은 씨앗의 모습으로 여기에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딴 세상에 관한 것은 도저히 알 턱이 없었다. 금방 들통날 어리석은 거짓말을 해버린 꽃은 그 창피함을 덮고 잘못을 어린 왕자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두세 번 잔 기침을 했다. 바람막이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막 찾으러 가던 참인데 네가 말을 해서... 어린 왕자에게 더한 가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그 꽃은 기침을 더 심하게 했다. 그리하여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어린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꽃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는 대단하지 않은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결국 불행을 자초하게 되었다.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꽃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말았어야 할걸 그랬어. 꽃이 하는 말을 들어선 안 돼. 꽃이라는 것은 보면서 향기만 맡으면 되는 거야. 그꽃 역시 내 별에 향기를 풍기고 있는데 나는 그걸 즐기지 못했어.
내 심정을 언짢게 했던 가시 이야기도 가엾게 생각했어야 하는 건데. 그는 계속해서 마음속 비밀을 털어놓았다. 정말 난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 꽃의 말로써 판단하지 말고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옳았어. 그 꽃은 나에게 향기를 풍겨주었을 뿐 아니라 마음까지 밝고 쾌활하게 해주었지. 난 절대 도망가지 않았어야 해. 대단치 않은 그 심술 뒤에는 깊은 애정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하는 건데 그랬어. 꽃들은 모순덩어리거든. 하지만 꽃들은 사랑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닫기엔 너무 어렸어. 9장.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하여 자기의 별로부터 빠져나왔으리라 믿는다. 떠나오던 날 아침, 그는 자기의 별을 세심하게 정리해 주었다. 정성스럽게 활 화산을 쑤시며 정돈해 주었다. 그의 별에는 두 개의 활 화산이 있었는데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유용하였다. 그의 별에는 또 하나의 사화산이 있었는데 그의 말대로 어찌 될지 알수 없는 일이라서 그 사화산도 마찬가지로 해주었다. 화산들은 잘 쑤셔주기만 하면 폭발하지 않고 조용히 규칙적으로 불을 내뿜게 되어 있는 것이다. 화산의 폭발은 굴뚝의 불길과 같은 것이다. 물론 지구에 사는 너무 작은 우리로서는 화산을 쑤셔줄 수 없는 일이다. 때문에 화산으로 인한 많은 불안과 곤란을 당하는 것이다. 쓸쓸함으로 가득 찬 어린 왕자는 잊지 않고 바오밥 나무 싹도 골고루 솎아 주었다. 이젠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늘 습관처럼 해오던 이런 일들이 그날 아침 따라 유달리 정답게 생각되었다. 마지막에 꽃에 물을 주고 보호막에 고깔을 씌우려다가 그만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안녕, 잘 있어. 어린 왕자는 꽃에게 말했다. 그러나 꽃에게서는 아무 대답도 들을 수가 없었다. 잘 있어요. 어린 왕자는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했다. 꽃은 기침을 했다. 그렇지만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어리석었어요. 용서해 줘요. 행복하세요. 마침내 꽃이 대답했다. 꽃이 투정부리지 않는 것을 어린 왕자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는 고깔을 손에 든채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이렇듯 조용한 꽃의 다정스러움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물론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꽃은 말했다. 나한테 잘못이 있었지만 당신은 그걸 전혀 깨닫지 못했죠. 그건 그토록 중요한 문제가 아니랍니다. 하지만 당신도 나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었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그 고깔은 그만 두세요. 이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바람이 내 감기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차가운 밤바람은 내게 유익할 거예요. 나는 꽃이니까요. 그렇지만 짐승들이 예쁜 나비를 맞이하려면 두서너 마리의 벌레쯤은 견뎌내야죠. 나비는 무척 예쁘다던데.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를 찾아오겠어요. 당신은 멀리 떨어져 있을 테고. 큰 짐승들까지도 무섭지 않아요. 난 발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꽃은 천진난만하게 네 개의 가시를 보이면서 덧붙여 말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지 말아요. 우울해져요. 떠나기로 마음을 정하셨으니 떠나세요. 자기의 우는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으므로 꽃은 이별을 재촉했다. 이처럼 자존심이 강한 꽃이었다. 10장. 어린 왕자의 별은 소극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330호와 이웃해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우선 일할 수 있는 것도 찾고 지식도 넓힐 목적으로 이 별들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 왕은 붉은 색깔의 천과 단비털로 만든 옷을 입고 아주 단조로우면서도 위엄 있어 보이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아, 신하가 한 명 들어왔구나. 어린 왕자를 발견한 왕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어린 왕자는 전에 결코 나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볼까 하고 혼자서 생각했다. 그는 왕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몹시 단순하다는 사실을 몰랐다. 즉, 모든 사람이 신하가 된다는 단순한 사실을. 짐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도록 하라. 그는 사람들을 지배하여 왕 노릇을 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 자리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둘러보았으나 그 별은 온통 호화로운 단비털 외투로 덮여 있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피곤함이 덮쳐 하품을 하고 말았다. 왕의 면전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니라. 짐은 그것을 그만하라. 엄한 표정을 지으며 왕이 말했다. 하품을 참을 수가 없어요. 긴 여행을 하면서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당황한 어린 왕자는 이렇게 대꾸했다. 그렇다면 하품을 하도록 명하노라. 짐은 몇 해 전부터 하품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노라. 하품하는 것은 신기한 것이로다. 자, 다시 한번 하품하라. 어명이니라. 하지만 겁이 나서 하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러면 짐이 명하노니 하품을 때로는 하기도 하고 또... 그는 빠르게 몇 마디를 중얼거렸지만 감정이 상한 것 같았다. 왜냐하면 왕이란 근본적으로 자기의 권위가 존중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왕은 거역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절대 군주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매우 선량한 사람이었으므로 이치에 합당한 명령을 내렸다. 그는 자주 이런 말을 하곤 했다. 만약 짐이 어느 장군에게 바다새로 변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장군이 명령을 거역한다면 그것은 장군의 잘못이기에 앞서 나의 잘못이니라.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앉기를 명하노라. 왕은 자기의 단비털 외투자락을 점잖게 끌어올리며 대답했다. 순간 어린 왕자의 머리엔 이상스런 의문이 생겼다. 이토록 작은 별에서 왕이 다스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전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짐은 너의 질문을 허락하노라. 왕이 서둘러서 말했다. 전하, 전하께서는 무엇을 다스리십니까? 모든 것을. 왕은 간단하고 또렷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을요? 왕은 조용하게 자기 별과 다른 별을 그리고 떠돌이 별들까지를 가리켜 보여주었다. 저것들을 모두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저것들을 모두 다스리노라. 왕이 대답했다. 그 왕은 절대 군주일 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지배하는 왕이었던 것이다. 저 별들이 모두 전하의 명령에 순종한단 말입니까? 물론이다. 모두 바로 순종하지. 짐은 거역을 용납하지 않노라. 왕이 말을 했다. 어린 왕자는 왕의 이러한 권력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에게도 이러한 권력이 있다면 의자를 이리저리로 움직이지 않고도 석양 무렵의 광경을 하루에 44번뿐만 아니라 72번, 100번, 200번까지라도 구경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던 어린 왕자는 자기가 떠나온 작은 별에 대한 서글픈 추억이 떠올라 용기를 내어 왕에게 한 가지 간청을 했다. 해지는 광경을 보고 싶습니다.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해가 지도록 한 번만 명령을. 만약 짐이 어떤 장군에게 나비와 같이 이 꽃 저 꽃으로 날아다니라거나 한편의 비극을 쓰라거나
혹은 바다새로 변하라고 명했는데도 장군이 그 명령에 거역을 한다면 장군과 나 가운데 누가 잘못이겠는가? 물론 전하의 잘못입니다. 어린 왕자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렇다. 모두에겐 각자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명령해야 하느니라. 권위의 밑바탕은 무엇보다도 이성에 있느니라. 만일 네가 너의 백성에게 모두 바다에 빠질 것을 명령하면 분명히 그들은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짐이 복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짐의 명령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니라. 왕은 다시 반복하여 말했다. 제가 부탁한 해가 지는 것에 대한 것은요? 한 번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 결코 잊어버린 적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대답을 요구했다. 넌 석양을 구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짐이 그것을 명하겠노라. 그러나 나의 통치술에 따른 적당한 조건이 모두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로다. 조건이 모두 갖추어질 때는 언제입니까? 재빨리 어린 왕자가 물었다. 커다란 달력을 찾아 자세히 보고 난 왕이 어린 왕자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오늘 저녁 7시 40분경이 될 것이로다. 그때가 되면 너는 과연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그는 석양을 보지 못하게 된 사실을 몹시 아쉬워했다. 그는 이미 실증이 나서 심심해졌던 것이다. 제가 여기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나의 길을 떠나겠습니다. 신하를 한 명 갖게 된 것을 몹시 자랑스럽게 여겼던 왕이 실망하여 대답했다. 떠나지 말라. 짐은 너에게 장관 자리를 줄 것이로다. 어떤 장관을요? 법무장관이로다. 그렇지만 여긴 재판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려. 아직 모르는 일이야. 짐은 아직 다른 왕국을 방문한 일이 없노라. 짐은 너무 나이가 들었고 수레를 타고 다닐 자리도 없고 그렇다고 걸어다니는 것은 너무 힘의 겨운이라. 아, 하지만 전 벌써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몸을 굽혀 별 저쪽을 다시 한번 휘둘러본 어린 왕자는 왕을 보며 말했다. 저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너 자신을 재판하라. 그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니라. 남을 재판하는 것보다 자신을 재판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르니라. 만약 너 자신을 스스로 재판할 수만 있다면 진정으로 어질고 현명한 사람이 될 것이로다. 전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을 재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살 필요가 없어요. 나의 별 어딘가에 분명히 늙은 쥐가 한 마리 살고 있는 듯하도다. 밤이면 난 그 소리가 들리는 도다. 너는 그 늙은 쥐를 재판할 수 있노라. 이따금씩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그 쥐의 생명은 너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로다. 하지만 그때마다 특사를 내려 그 쥐의 생명을 건져야 하느니라. 쥐는 오직 한 마리뿐이기 때문이로다. 저는 어떤 경우라도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은 싫습니다. 저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발길을 돌리며 대답했다. 안 돼! 왕이 간곡하게 말했다. 떠날 채비가 완전하게 갖추어진 어린 왕자였음에도 늙은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진 않았다. 전하의 명이 조금도 어김없이 이행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명을 제게 내리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1분 안으로 떠나라는 명령이죠. 지금은 조건이 갖추어진 듯합니다. 왕에게서 아무런 대답이 나오지 않자 어린 왕자는 처음에는 잠깐 주저하다가 한숨을 쉬며 곧 길을 떠났다. 순간 왕은 떠나는 그에게 성급하게 소리쳤다. 짐은 너를 대사로 임명하노라! 잔뜩 위엄을 부린 왕의 목소리였으나 몹시 다급했다. 어린 왕자는 여행을 다시 시작하면서 어른들은 정말로 이상해 라는 생각을 했다. 11장
두 번째로 찾아간 별에는 한 허영꾼이 살고 있었다. 아, 한 사람의 찬미자가 찾아오고 있구나. 어린 왕자를 발견한 그 허영꾼은 멀리서 소리쳤다. 그 허영꾼에게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찬미자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이상한 모자를 쓰고 계시는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담례를 하기 위한 거지. 사람들이 나에게 갈채를 보낼 때 거기에 담례하기 위한 거란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다. 허영꾼이 대답했다. 아, 그래요? 어린 왕자는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너의 양손을 서로 부딪혀봐. 허영꾼이 요구했다. 어린 왕자가 손뼉을 쳐보였다. 그러자 허영꾼은 모자를 벗어들어 담례하듯 공손히 절을 했다. 왕을 방문한 것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군.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린 왕자는 다시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허영꾼은 다시 모자를 벗어들고 계속해서 절을 했다. 5분 정도 이런 장난을 계속하고 나자 어린 왕자는 이 놀이의 단조로움에 식상해 하게 되었다. 모자가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어린 왕자가 질문했다. 그러나 허영꾼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허영꾼에겐 칭찬 이외의 말들은 절대로 귀담아 들으려는 노력이 없었다. 넌 진심으로 그렇게 날 숭배하니? 그는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숭배라는 의미가 무엇인데요? 숭배라는 것은 내가 이 별에서 제일 잘생겼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많은 돈을 가졌으며 그 똑똑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일이지. 그렇지만 아저씨 외에는 이 별에 아무도 없잖아요. 어쨌든 나를 즐겁게 해다오. 제발 나를 숭배해다오. 나는 아저씨를 숭배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저씨한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이며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러고 나서 어린 왕자는 곧바로 그 별을 떠났다. 여행을 하는 동안 어린 왕자는 어른들이란 정말로 이상한 것 투성이야 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12장. 그 다음의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이번에는 매우 짧은 기간의 방문이었으나 어린 왕자의 심정을 몹시 언짢게 만들어버렸다. 아저씨, 거기서 뭘 하시죠? 어린 왕자가 술꾼에게 물었다. 그는 빈 병 한 무더기와 가득 채워진 병 한 무더기를 앞에 놓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술을 마시지. 몹시 침통한 표정으로 그가 대답했다. 술은 왜 마시나요? 잊어버리기 위해서야. 무엇을 잊기 위해서요? 술꾼을 측은하게 생각한 어린 왕자는 계속 질문했다. 부끄러운 것을 잊어버리려고. 술꾼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부끄러운 것이 무언데요? 그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한 어린 왕자는 또 물었다.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서 그렇단다. 말을 마친 술꾼은 그 후 다시 말문을 열지 않았다. 난처한 상황에 처한 어린 왕자는 조용히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이란 정말 이상도하구나. 라는 여전한 생각을 가지고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했다. 13장. 네 번째 별에는 장사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상인은 너무 바쁜 나머지 어린 왕자가 왔는데도 고개조차 들어 보이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담배불이 꺼졌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셋에다가 둘을 더하면 다섯.
다시 다섯에다 일곱을 더하면 열둘. 열둘에다가 셋을 합하면 열다섯. 안녕. 열다섯에다가 일곱을 합하면 스물둘. 스물둘에다가 여섯을 더하면 스물여덟. 담뱃불 붙일 시간조차도 없구나. 스물여섯에다 다섯을 합하면 서른하나. 어휴, 그러니까 합이 모두 5억 162만 2731이로구나. 무엇이 5억이에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아? 너 여태 거기 있었니? 5억 100만. 아유, 금세 잊었네. 너무 바빠서.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나는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좋아하지 않아. 둘에다가 다섯을 합하면 일곱. 무엇이 5억 100만인데요? 한번 던진 질문을 결코 그대로 지나치는 일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겨우 상인이 머리를 들었다. 내가 54년간이나 이 별에서 살아오는 동안 귀찮은 일을 당한 것은 꼭 세 번뿐이야. 처음에는 22년 전에 난데없이 떨어진 풍뎅이 때문이었지. 그 요란한 풍뎅이 소리 때문에 덧셈 하는데 네 군데나 틀렸지. 두 번째는 11년 전 신경통 때문이었지. 운동 부족 탓이었어. 나에게는 산보할 시간의 여유조차 없단다. 세 번째가 바로 지금의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5억 100만이라고 했었지. 무엇이 몇 억이란 말이에요? 상인은 일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끔씩 하늘에 보이는 그 작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란다. 팔이요? 아니야. 반짝거리는 빛을 내는 작은 것들 말이야. 아니, 금빛 바라는 작은 것들인데 게으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공상에 빠지곤 하지. 그렇지만 난 워낙 성실한 사람이라서 공상 따위는 할 틈이 도무지 없단다. 아, 별 말이군요. 맞아, 별이야. 아저씨는 그 5억 100만 개의 별을 가지고 뭘 해요? 5억 162만 2731개야. 나는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야. 글쎄, 그 별들을 가지고 무얼 하냐니까요. 무얼 하느냐고? 네. 그걸 가지고 무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소유만 하고 있는 거지. 아저씨가 별을 소유해요? 그래. 하지만 난 벌써 한 왕을 만났는데 그는... 왕들이란 소유하는 게 아니란다. 다만 다스릴 뿐이지. 그건 큰 차이가 있단다. 그렇다면 그 별의 소유는 뭘 의미하죠? 부자가 되는 거지. 부자가 되면 뭐가 좋나요? 누군가가 새로운 별을 발견했을 때 그걸 사지. 어린 왕자는 이 사람도 역시 술꾼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어린 왕자는 질문을 조금씩 계속해 나갔다. 별을 어떻게 차지할 수가 있나요? 별들이 누구 거죠? 상인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몰라. 주인은 없어. 그러니까 내 거야. 내가 맨 먼저 그걸 생각했으니까 말이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물론이지. 만일 네가 주인이 없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고 하자. 그건 물론 네 거야. 임자 없는 섬을 발견해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맨 처음으로 하면 특허를 내지. 그 생각은 바로 네 거니까 말이야. 마찬가지로 이 별을 차지할 생각을 나보다 먼저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건 모두 내 거란다. 맞네요. 하지만 아저씨는 그 별로 뭘 하세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관리를 하지. 그 별을 세고 또 세곤 하지. 몹시 어려운 일이지. 그러나 난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니까. 어린 왕자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나는 목도리가 있으면 그걸 목에 감고 다닐 수가 있어요. 또 꽃이 있으면 그걸 따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을 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난 그걸 은행에 맡길 순 있지. 그건 또 어떤 의미죠?
그것은 조그만 쪽지에다 내 별의 수를 적어서 서랍 속에 넣고 잠궈 놓는단다. 그게 전부예요? 그렇단다. 그거 꽤 흥미있는데? 제법 시적이야. 하지만 그렇게 성실한 사람은 아니야.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어린 왕자는 중대한 일에 있어서는 어른들과는 아주 차이 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린 왕자는 다시 말을 계속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꽃에 매일 물을 주지요. 그 외에도 세 개의 화산이 있는데 매주 닦아주고 청소도 해주지요. 사화산까지도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 행동은 내가 차지하고 있는 꽃이나 화산에 무척 이로움이 많거든요. 그러나 아저씨는 별들에게 이로울 게 없어요. 상인은 무엇인가 말을 하려 입을 열었으나 적당히 대답할 말을 찾아내지 못했다.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면서 어른들은 확실히 이상하구나 하고 생각할 뿐이었다. 14장 다섯 번째 별은 참으로 이상했다. 그건 가장 작은 별이었다. 가로등 하나와 점등이니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전부였다. 어린 왕자는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 하늘 한 구석의 별에 가로등과 점등이니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어리석을지도 몰라. 그러나 임금님이나 허영꾼이나 상인이나 술꾼보다 어리석지는 않겠지. 적어도 그가 하는 일에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가 하는 가로등 켜는 일은 하나의 별, 하나의 꽃을 더 생겨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가로등을 끄면 꽃이나 별을 잠재우는 것과 마찬가지야. 아주 아름다운 직업이야. 아름다움으로 그건 진정으로 유망한 일이지. 그 별에 들어선 어린 왕자는 점등인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지금 왜 가로등을 꺼버렸나요? 명령이니까. 안녕. 점등이는 대답하며 인사했다. 무슨 명령인데요? 가로등을 끄라는 명령이야. 그럼 안녕. 그리고는 또다시 램프에 불을 붙였다. 그런데 왜 다시 불을 켜나요? 명령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어린 왕자는 말했다. 이해하고 안 하고 할 게 못 돼. 명령은 명령일 뿐이니까. 안녕. 그러더니 다시 가로등을 껐다. 그리고는 붉은 바둑판 무늬의 손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참으로 기가 막힌 작업이란다. 전에는 괜찮았지. 아침엔 불을 끄고 저녁엔 불을 켰으니까. 낮에는 쉴 수도 있고 밤에는 잘 수도 있었고. 그럼 명령이 새로 바뀌었나요? 명령이 바뀌지 않아서 걱정이란다. 별의 도는 속도가 해마다 빨라지는데도 명령은 바뀌지 않았단다. 그래서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래서 지금은 별이 1분에 한 번씩 돌기 때문에 1초의 휴식도 가질 수가 없단다. 1분에 한 번씩 켰다 껐다 해야 되니까. 우스꽝스럽군요. 아저씨네 별에서는 하루가 1분이라니. 하나도 우스꽝스러울 게 없단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벌써 한 달이 지났소. 점등인이 말했다. 한 달씩이나? 맞아. 30분이 지났으니 당연히 한 달이지. 안녕. 그리고 그는 다시 불을 켰다. 어린 왕자는 점등인을 쳐다보며 명령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그가 좋아졌다. 어린 왕자는 의자를 끌어당기면서 석양을 보려 했던 전날의 일이 생각났다. 그는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졌다. 아저씨, 난 아저씨가 휴식을 필요로 할 때 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언제나 쉬고 싶은데? 점등인이 대답했다.
충실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동시에 가능한 일이다. 어린 왕자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었다. 아저씨네 별은 너무나 작아서 세 발자국이면 한 바퀴 도는데 충분해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항상 해를 볼 수 있도록 천천히 걷기만 하면 그만이죠.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는 걷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아저씨 의향대로 낮이 계속될 테니까요. 그런 건 내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잠을 자는 것이니까. 점등인이 대답했다. 불행하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정말 그렇단다. 안녕. 점등인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불을 껐다. 어린 왕자는 긴 여행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다. 이 사람은 임금님이나 허영꾼, 술꾼이나 상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할지도 모를 일이야. 하지만 어리석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야. 그건 아마도 자신의 문제 외에도 다른 것을 보살피고 있기 때문일 거야. 그는 안타까움에 한숨을 내쉬며 이런 생각도 함께 해보았다. 내가 친구로 사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별이 너무 작아서 둘이 있을 자리가 없어. 어린 왕자가 차마 고백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24시간 동안에 1440번이나 석양을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축복받은 별을 잊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15장. 여섯 번째 별은 지난 그것보다 10배나 더 큰 별이었다. 거기에는 엄청나게 큰 책을 집필하고 있는 한 노신사가 살고 있었다. 오, 담험가가 한 명 왔구나. 어린 왕자가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소리 질렀다. 책상에 걸터앉은 어린 왕자는 숨을 약간 몰아쉬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여행을 했던가. 넌 어디서 왔니? 노신사가 이렇게 물었다. 이 거대한 책은 뭔가요? 여기서 무얼 하세요? 어린 왕자가 질문했다. 나는 지리학자야. 노신사가 대답했다. 지리학자가 뭔데요? 지리학자란 바다와 강, 도시와 산이 있는 곳과 사막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내는 거야. 그거 참 흥미있군요. 이제야 진정한 직업을 보게 되었구나.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한 바퀴 휙 훑어보았다. 그는 지금까지 결코 이렇게 훌륭한 별을 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네 별은 너무 아름다워요. 큰 바다도 있어요? 알 수 없어.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그래요? 산은요? 그것도 알 수 없어. 지리학자는 계속 같은 대답을 했다. 그럼 도시와 강과 사막은요? 그것도 역시 모른단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리학자잖아요. 물론이야. 그렇지만 난 탐험가가 아니란다. 나에게는 탐험가가 한 명도 없어. 도시라든지 강이라든지 산이나 바다, 대양, 사막 등을 개선하러 다니는 것은 지리학자의 일이 아니란다. 지리학자는 무척 중대한 사람이니까 돌아다닐 수가 없어. 그들은 서재를 떠나면 안 돼. 대신 서재에서 탐험가들을 만나보지. 그들에게 질문도 하고 그들의 기억을 노트에 기록해둔단다. 그러다가 그중 어떤 것에 흥미를 가지게 되면 지리학자는 그것을 발견한 탐험가의 인격에 관한 모든 것을 조사시키지. 그건 왜요? 왜냐하면 어떤 탐험가가 만약 거짓말을 하면 지리책에 큰 오차를 일으키기 때문이지. 그래서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나 하는 것까지도 조사시키지. 그건 왜요? 어린 왕자는 계속 질문했다. 술꾼들은 물건을 둘로 볼 수가 있거든. 그렇게 되면 지리학자는 하나밖에 없는 산을 둘로 기록해버릴 것이거든. 난 엉터리 탐험가가 될 만한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나는 탐험가의 인격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그가 발견한 것을 조사시키지. 직접 보러 가요? 아니, 그건 너무 복잡해. 탐험가에게 증거물을 요구하지. 예를 들어 그가 큰 산을 발견했다면 거기 있는 큰 돌을 가져와 보라고 요구한단다. 지리학자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너는 멀리서 왔지? 넌 탐험가지. 네가 살던 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다오. 그러더니 지리학자는 장부를 펼치고 연필을 깎기 시작했다. 탐험가들의 이야기를 연필로 적어놓은 다음 탐험가가 요구대로 증거를 제시하면 비로소 잉크로 기록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리학자는 물었다. 아, 제 별은 그렇게 큰 흥미거리가 되지 못해요. 아주 작은 별이죠. 화산이 셋 있는데 그중 둘은 활화산이고 하나는 사화산이에요. 하지만 결코 알 수 없어요. 어린 왕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꽃도 하나 있었어요. 꽃은 기록할 필요가 없단다. 그건 왜죠? 굉장히 예쁜 건데요. 꽃은 순간적이니까 그런 거야. 지리학자는 말했다. 순간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지리학자는 말을 시작했다. 지리책은 모든 책을 망라하여 가장 중요한 책이란다.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 없지. 산이 그 위치를 옮긴다는 것은 몹시 희귀한 일이지. 대양에 물이 마른다는 사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우리는 변함없는 영원한 것만 기록한단다. 그렇지만 사화산이 다시 불을 내뿜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어린 왕자가 말을 가로막았다. 그런데 순간적이란 무슨 뜻이에요? 화산이 불을 뿜고 안 뿜고는 그리 중대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산이야. 산은 변함이 없으니까. 지리학자는 말했다. 그건 그렇고 순간적이란 의미가 뭐예요? 한 번 질문한 것은 결코 지나친 적이 없는 어린 왕자가 계속해서 물었다. 그것은 머지않아 사라져버릴 우려가 있단 말이란다. 그럼 내 꽃도 곧 사라져버릴 수 있나요? 당연하지.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내 꽃은 순간적이다. 그런데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겨우 네 개의 가시가 있을 뿐이다. 그런 꽃을 나는 그 별에 혼자 팽개쳐두다니. 이것은 그가 맨 처음 느끼는 후회스러움이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용기를 냈다. 할아버지는 제가 지금 어디를 방문하기를 원하시나요? 지구라는 별이다. 그 별은 평판이 좋으니까.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그리하여 어린 왕자는 두고 온 자기의 꽃을 떠올리면서 길을 떠났다. 16장. 그래서 일곱 번째로 찾은 별은 지구였다. 지구는 시시한 별이 아니다. 거기에는 111명의 왕, 물론 흑인 왕까지 포함해서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상인과 750만 명의 술꾼, 3억 1,100만 명의 허영꾼, 즉 말해서 거의 20억이나 되는 어른이 살고 있는 것이다. 지구의 크기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가는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6대주 전체를 통틀어 46만 2,511명이나 되는 점등인에 무리를 두어야 했다는 간단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짐작이 가능할 것이다. 멀리서 쳐다보면 그것은 대단한 광경이었다. 그 무리들은 마치 오페라의 발레단들처럼 질서정연한 움직임을 보였다. 맨 처음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점등인들 순서가 되었다. 이들이 등불을 켜고 잠자리에 들면 다음으로는 중국과 시베리아의 점등인들이 춤을 추며 나오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무대 뒤로 사라지면 이번에는 러시아와 인도의 점등인들 차례가 된다. 그 다음은 아프리카와 유럽의 점등인, 계속해서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의 점등인의 순서가 되는데 그들은 한 번의 착오도 없이 차례대로 무대에 나오는 것이다. 참으로 장엄한 광경이었다. 단지 북극에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과 남극에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을 켜는 그의 동료만이 일에 시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 그들이 할 일은 1년에 오로지 두 번밖에 없었던 것이다. 17장. 재치를 부리다 보면 조금씩 진실이 결여되는 수가 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점등인 이야기는 그 전부가 정직한 것은 아니다. 지구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별에 대하여 잘못 생각할 염려가 생기는 것이다. 지구에서 사람들은 매우 협소한 땅만을 차지하고 있다. 지구에 사는 20억의 인구가 어떤 지표에서처럼 좁게 다가선다면 20마일의 길이와 넓이의 면적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훨씬 광활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산을 해보라고 요구하면 그들은 숫자를 좋아하니까 만족해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낭비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은 나를 믿으면 되는 것이다.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처음 사람을 전혀 볼 수 없는데 놀랐다. 별을 잘못 찾아왔나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달빛 색깔을 한 고리 하나가 모래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안녕?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어린 왕자는 말을 걸었다. 안녕? 뱀이 대답했다. 내가 떨어진 곳이 무슨 별이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야? 아프리카라는 곳이지. 아, 그런데 지구에는 사람이 살지 않니? 여기는 사막이야. 사막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 하지만 지구는 크단다. 뱀이 말했다. 돌 위에 앉아 하늘을 쳐다보며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각자의 빛을 찾기 위해서 빛을 바라는 것이겠지. 내 별을 봐.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 그러나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가. 아름다운 별을 가졌구나. 그런데 무엇하러 여긴 왔니? 뱀이 물었다. 난 어떤 꽃과 문제가 생겨서 그랬어.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아, 그래? 그들은 한동안 침묵했다. 사람들은 어디 있지? 사막에선 좀 외롭구나. 마침내 어린 왕자가 먼저 말을 꺼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야. 뱀이 말했다. 오랜 시간을 어린 왕자는 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넌 참 이상한 동물이구나. 손가락보다 가늘고. 마침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렇지만 난 왕의 손가락보다 더 센 힘을 쓸 수 있단다.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세게 보이진 않아. 넌 다리도 없고 여행도 할 수 없지. 난 너를 배보다도 더 멀리 데려갈 수가 있어. 어린 왕자의 발목을 금팔찌 모양으로 감으며 뱀이 말했다. 내가 건드리는 사람은 태어났던 땅으로 되돌아가게 돼. 하지만 넌 순진하고 또 별에서 왔으니.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너처럼 약한 아이가 바위 투성이의 지구 위에 있는 것을 보니 애처로운 생각이 드는구나. 네 별이 몹시 그리우면 난 너를 언제든지 도와줄 수가 있지. 나는... 그래, 잘 알았어.
그런데 너는 왜 자꾸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나는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 뱀이 말했다.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18장.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갔으나 한 송이의 꽃 외에는 아무것도 만나지 못했다. 단지 세 개의 꽃잎을 가진 하찮은 꽃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꽃이 대답했다. 사람들은 어디 있니? 어린 왕자가 점잖게 물었다. 사람들? 내가 알기엔 17명 정도인데. 몇 해 전에 그들을 봤지. 그러나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바람 따라 다니니까 그들은 뿌리가 없어. 그래서 많은 곤란을 느끼는 거야.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 꽃이 대답했다. 19장. 어린 왕자는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의 기억 속에 있는 산이란 겨우 그의 무릎밖에 차지 않는 새 화산뿐이었다. 그는 사화산을 의자 대용으로 쓰고 싶었다.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높은 산이니까 지구와 사람들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에게 보이는 것은 뾰족하게 솟아오른 산 봉우리가 전부였다. 안녕? 어린 왕자는 무턱대고 인사했다. 그러자 메아리가 대답했다. 안녕, 안녕, 안녕. 너는 누구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메아리가 대답했다. 나하고 친구하자. 난 외롭다.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난 외롭다. 난 외롭다. 난 외롭다. 메아리는 똑같이 대답을 되풀이했다. 마침내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괴상스런 별이로군. 아주 메마르고 뾰족하고 각박함으로 온통 뒤덮였어. 더군다나 사람들은 상상력이라고는 없어서 남의 말만 되풀이하고. 내 집은 꽃이 하나 있었지만 항상 먼저 말을 걸었는데. 20장. 오랫동안 모래와 바위와 눈 위를 걸어다니던 어린 왕자는 마침내 길을 하나 발견했다. 그런데 길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장미꽃이 만발해 있는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꽃들 모두가 자기의 꽃과 별로 다를 게 없었다. 너희들은 뭐니? 어린 왕자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우리는 장미꽃이라고 해. 꽃들이 대답했다. 어, 그래?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린 왕자는 갑자기 자기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꽃은 어린 왕자에게 저 같은 꽃은 세상에 오로지 한 종류뿐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정원에만 해도 흡사한 꽃이 5천 송이나 피어 있지 않은가. 어린 왕자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했다. 내 꽃이 이것을 본다면 기분이 무척 좋지 않을 거야. 창피함을 감추기 위해서 심한 기침을 하면서 죽는 신용을 해보이겠지. 그러면 나는 그것을 보살펴주는 척해야 되겠지. 그대로 두면 내게도 창피를 주려고 정말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는 또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세상에 하나뿐인 꽃을 가져서 부자라고 생각해왔는데 내가 가진 것은 한 송이의 장미일 뿐이었어. 그리고 무릎밖에 안 차는 화산 셋하고. 그중 하나는 영원히 꺼져버렸는지도 모르는 일이고. 이런 걸 가지고 난 거대한 왕자라고 말할 수도 없어.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다.